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전쟁이 우리 곳곳에 everyday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매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공격이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공격이 옵니까? 우리에게 유혹을 원수가 주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탕발림으로 안 되면은 또 때로 원수가 우리에게 테러, 두려움을 줍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 이것을 주어서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 순간 공격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영적인 공격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들의 모든 노력들이 다 영적인 공격들입니다. 이런 것이 실제적인 것이며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공격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저쪽 지구 반대편에 그 나라가 되었던, 여기 살고 있는 우리가 되었던 영적 공격의 목표는 한 가지. 사랑하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우리를 떼어놓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믿음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원수의 목적. 죽이고 도둑질하고 생명을 빼앗는 도적의 목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의 질문하고 답하기 원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그러한 위협 속에서 영적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설 것인가,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지금 혹시 영적인 싸움에서 지금 그러한 상황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앞으로 지금 아니랄지라도 언제든지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벽과 같은 그런 영적 도전을 우리 모두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영적인 도전들 앞에서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우리 오늘 이야기는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히스기야에서 시작하지 않고 그 앞에 18장에서부터 사실 좀 흘러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정말 어마어마한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남유다가 오늘 이야기의 무대인데 바로 이웃에 있는 북쪽에 있는 형 같은 그런 나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슈퍼파워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그들은 철기 문화가 있었고 수많은 병거와 수많은 말들 그리고 전쟁의 도구들을 갖고 와서 꽝꽝꽝 사마리아 수도를 지금 벽을 치면서 3년간 그들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북이스라엘이 여태까지 잘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버텨냈지만 정말로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3년 뒤에 완전히 성이 함락되고 이제 그들이 포로로 된 상태를 성경이 바로 18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지도가 있죠. 형제님 그 사마리아를 공격한 우리 파란색 선이죠. 우리 보라색 선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포로를 끌고 가서 마치 모래를 확 흩어버리듯이 이 고대 근동사회에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쫙 그 사마리아의 왕부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흩어버린, 지금까지도 잃어버린 10개의 이스라엘 지파라고 불리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바로 남유다에 있는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미 벌어지고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전쟁의 기계를 가지고 대단한 위협을 가지고 이제 어디를 향합니까? 북이스라엘 끝났고 남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진군해 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지금 북쪽에 남유다의 북쪽 경계에 있는 견고한 군사 도시들이 다 무너졌고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행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드디어 우리는 그 군대를 이끌었던 장수의 이름을 듣게 되는데 그 이름은 랍사게였습니다. 랍사게가 좀 이름이 웃기긴 한데 랍사게가 사람의 이름인지 아니면 어떤 그 군대의 계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랍사게가 지금까지 승승장구한 그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전쟁의 수많은 머신, 이 기구들을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수많은 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승리를 경험한 훈장들을 달고 바로 예루살렘 성곽 거기 왔습니다. 근데 랍사기를 보낸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른 장소가 많지만 이 사람이 bilingual 이중 언어가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아스리아어도 잘했지만 그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잘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성에 대고 히브리어로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백성들에게 말로 지금 협박을 합니다. 자, 당신들이 이제 당신의 성을 내어주고 다 항복하면은 이보다 더 좋은 곳에서 이주시켜서 포도와 또 우리 무화과와 여러 가지 기름과 꿀 이런 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는 그 말을 넘어가지 말라. 이러한 대단한 협박을 했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 자녀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뭐 배우자가 밖에 어떤 이 낯선 괴한한테 협박을 받았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형제님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911 걸어서 이 사람을 경찰에 보내거나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서 막 협박과 지금 자기에 대한 협박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Who is he gonna call? 어디를 걸겠습니까? 어디서 경찰을 도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억장이 무너지는 큰 마음으로 낙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대단한 영적 공격, 영적 위협 속에서 히스기야는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예전의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일찍이 유다에서 우상들을 제거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영적인 도전이 있을 때 그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찢어지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는 그러한 실망한 마음으로 나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절을 말씀을 우리 우리 히스기야가 말을 하죠. 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이 있죠. 3절 말씀이 있는데 예,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니 해산할 힘이 없도다. 수치스러운 날이다.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될 온 날인데 준비가 안 돼 있고 힘이 없어서 지금 유산할 정도다. 나을 수가 없다. 이러한 비극적인 심정을 지금 히스기야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들어가면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사야 선지에게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Pray for us.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차플레인 같이 역할을 하셨고 지금까지 우리 선왕 때 우시아 왕, 아하스 왕, 나 그리고 앞으로 내 아들 므낫세까지도 이사야가 선지자 역할을 할 텐데 Pray for us.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는 심정으로 그는 들어갔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하셨죠. 6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너는 앗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앗수르의 왕, 지금 너가 두려워하고 너를 벌벌 떨게 하는 그 왕이 조금 있으면 소문을 들을 것인데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암살당할 것이야. 왕 끝날 거야. 그냥 영어로 말하면 He's gonna be one of those kings. 아수르의 이름 한번 등재된 왕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데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했습니다. 이사야는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콜링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입술의 대언 역할을 했는데 그 이사야가 얘기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눈물 나게 감사하고 감격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 현실은 자기 문 앞에 랍사기야가 전쟁의 기구들을 가지고 와서 침공할 준비를 다 해갖고 왔지만 히스기야가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면은 아마도 히스기야는 그 순간 그 말을 듣자 아멘 하고 그가
박수를 치지 않았을까? 드디어 됐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이번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으셨을 것 생각됩니다. 그런 한복판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 아, 과연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좀 간섭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은, 어떤 구원의 약속 하나만 해주신다면은, 마치 광야에서 지금 목말라 죽기 직전 사람이 시원한 냉수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얻을 텐데. 그리고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나에게 생수가 지금 필요합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이 대단한 위협 가운데 내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큐티 시간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겁니까? 하는데 답이 나온 거예요. 내 고민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확하게 답을 주셨을 때 그 기쁨과 감격, 내가 기도하는 문제에 있어서 브레이크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때의 그 평안함과 능력,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영적인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을 그가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고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는 그 마음속에 기쁨이 살아나고 그 어려웠던 마음들이 눈녹듯 녹으면서 다시 한번 평강을, 다시 한번 믿음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약속을 함과 또 인내함과, 이것은 어린아이들도 알더라고요, 이 원리들을.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그러한 제안을, 딜을 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콜라를 먹고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서 만약에 네가 소다를 1년 동안 안 마시면은 우리가 너에게 50불을 주겠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습니다. 걔한테는 한 번 뭐 하면 25센트 줬었어요. 근데 50불 준다니까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는 1,000,000 달러 주겠다. 1억 천금을 할 수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무섭더라고요. 아이가 결심을. 저는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1년은 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마실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1년을 참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마셔도 자기는 안 마시고, 무섭더라고요. 뭔가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습관이 지금도 돼서 잘 안 마시고. 어떻게 그 아이가 탄산음료 안 마시는 인내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뒤에 50불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뒤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난주도 그렇지만 복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파이널 스코어를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다 읽어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주실 것이다. 이것을,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최후 승리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몇 분 안 믿으시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당하는 고난 가운데 죽음보다 큰 고난 당하는 분 계십니까, 여기? 아마 계시다면 여기 안 계시겠죠. 고난 당해서 돌아가셨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최후 승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지난 우리 이사야 53장에서 봤듯이 그가 개선장군과 같이 탈취물을 취해서, 탈취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빼앗겼던, 우리를 빼앗았던 그 생명을 다 취하시고 그것을 나눠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나눠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perspective, 그러한 영적인 상급이 있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당면한 대단한 위협이 one of those kings, 누군가 얘기했듯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목표를 바라보는, 끝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을 때에 이러한 공격에도 맞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생에 사탄이 주는 유혹과 두려움과 공포에도 예수님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분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과 당당함이 있을 때 우리는 맞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최후 승리에 추종하신 인생이 영적인 공격을 대항할 수 있는 첫 번째의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안심을 하고 평안을 어느 정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니라 다를까 이사야 말대로 랍사게가 쥐었던 그 포위를 푸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랍사게의 주인이었던 산헤립 왕, 아수르의 왕이 다른 곳에서 전투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도 도우러 가는 그러한 길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가면서 안심하지 말라고, 히스기야 안심하지 말라고 아수르 왕이 보낸 한 가지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남기고 가는데 그 편지가 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에 염장을 지르게 됩니다.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10절부터 13절 사이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시겠다 하는 말에 스스로 속지 말라 히스기야야. 히스기야가 수신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팩트를 나열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그냥 허풍을 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우리의 전적들을 봐라. 모든 우리가 정복한 왕들과 민족들의 이름을 열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팩트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신들을 다 불태워버렸다는 것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단한 위협에 이러한 가시적인 두려움에 히스기야는 큰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전과 다르게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에게 아니라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very personal, 굉장한 도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런 가정을 해볼까요? 회사에 계신데 여러분 회사에 IRS에서 세무국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회사가 뭔가 좀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은 임플로이로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회사 괜찮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며칠 뒤에 보니까 IRS에서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 앞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오류 무엇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세금 폭탄을 주었다면 여러분들은 염려를 하시겠습니까? 조금 염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쓰든지 자문을 구하고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연락과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납작 엎드려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억울한 이런 일을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는 절박한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포위됐구나,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가 아니라 히스기야 너가 생존하지 못할 것이다. 너가 이길 걸로 착각하지 말라 했을 때 그 두려움은 직접적인 자기의 모든 간담을 녹이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불명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와서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면은 아멘으로 반응하는 그런 또 은혜 받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수요일 지나면서 영적인 공격이 내 앞에 왔을 때 내 in your face 내 지금 당면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을 보고 다 잊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 공격 앞에의 모습을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그가 이사야의 예언의 약속 다 괜찮을 거야,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거야 라는 약속까지도 받았지만 그때는 아멘 할렐루야 했지만 이제 편지를 받아 보니까 직면한 자기 이름이 적힌 편지를 보니까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훌륭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사람들에게 의뢰하지 않고 그는 바로 성전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영적인 대적들을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를 지혜를 얻게 됩니다. 과연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할 것입니까? 우리 히스기야가 당면한 공격을 이렇게 대항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이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 편지를 쫙 하나님 옆에 펴놓고 하나님 좀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 글을 좀 들으시옵소서. 이
왕이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당신의 백성, 당신의 왕을 비방하나이다. 영어로 말하면 He made it personal to God. 하나님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백성의 문제입니다. 히스기야가 하신 공격은 히스기야가 수신자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것인 것을 영적인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심정으로 주께 현실을 얘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랍사게 말한 것이 모두 다 인정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대단한 도전과 협박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랍사게를 그리고 산헤립 왕을 고발하는 우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영적인 공격이 왔을 때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두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구원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힘들 때 그냥 믿는 척 하지 말고 내가 믿을 괜찮아 I'm fine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지금 보시 없어서 편지를 펴놓고 주님께 호소할 수 있는 것이 자녀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히스기야의 훌륭한 기도였던 것이죠. 저는 이러한 솔직한 기도, 아버지께 우리 마음을 얘기한 그런 자한 기도 용사 중에 한 명이 우리 다윗 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시편 34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바쁩니다. 34장 1절 시작. 여호와여 지금 다윗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 또 자기의 신하가 지금 자기의 배신한 그런 때에 도망갔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를 싸워주시고 나와 싸운 자와 같은 표현을 두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문제가 굉장히 지금 급하기 때문에 원색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였던 것은 그가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현실을 아뢰며 현실을 하나님께 맡겼다는데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좀 보시옵소서 뭐 대항할 힘도 없었지만 보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원수의 이러한 말을 이러한 저주의 말을 보시옵소서 눈을 떠서 들으시고 귀를 열어 들으시옵소서 자기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만드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공격 앞에서 하나님께 현실을 아뢰어 어려움을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 얘기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컴플레인하거나 상황 탓을 하거나 우리는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가 어려움이 있을 때 솔직히 정말 주님 보시옵소서 당신이 지금 이 이름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께 현실을 아뢰일 수 있는 기도의 용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현실의 아픔을 그대로 주님께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생각납니다. 한나는 불임이었죠. 불임이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현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실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을 항상 통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더 그녀를 아프게 했던 것은 제사 때마다 우리 남편이 엘가나였는데 엘가나의 또 다른 우리 부인인 분인나는 자식이 많았습니다. 제사하고 남은 음식을 함께 가족들이 오손도손 나누면서 즐겁게 웃으면서 하는 식사 장면을 차마 같이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분인나가 좀 못된 것 같습니다. 분인나는 every year 한나한테 와가지고 상기시켜 줍니다. 너가 자식이 없다는 것을. 마치 상처난 곳에 소금으로 후벼 파듯이 한나의 마음을 후벼 파고 힘들게 하고 눈물로 지냈던 한나를 우리는 사무엘 1장에서 보게 되죠. 그는 우리 엘리 선지자 앞에서 그 성전에서 눈물로써 술 취한 것을 오해받은 만큼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그대로 팩트들을 읽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더라고요. 그는 사실을 어려운 현실을 아랬습니다. 감람산에서 현실.
예수님이 가장 영적인 공격이 심했을 때 어두울 때가 언제입니까? 잡히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감람산에서 그가 기도하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읽어보시죠. 거기 있습니다. 없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거든 이것 좀 내가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그가 솔직한 어떠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뭐 당신의 뜻이 나라가 보라도 하나님 괜찮으시면은 이것 좀 치워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십자가의 현실을 아픔을 호소하는 그런 정직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영적 공격 앞에서 사람들에게는 불평의 입술을 닫고 다만 하나님께 현실을 호소해야 합니다. 그것이 히스기야의 믿음의 선진들의 대단한 기도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항할까요?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항할까요? Right here, now and here. 우리는 주님께 눈물의 호소, 주님 힘듭니다. 제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정직하게 기도함으로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단순히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기도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SOS를 쳤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그 이유가 잘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지금 히스기야가 오히려 이 악한 상황을 반대로 뒤집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내비 말한 것처럼 모든 나라들이 다 가짜 신들이 멸망시켰습니다. 당했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히스기야를 나를 구원하신다면은 반대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이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대단한 도전, 영적 공격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은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핵심은 하나님의 그 모독받은 이름, 영광, 이름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영적인 공격이 personal, 나에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세우신 왕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것을 정확히 알았고 그는 자기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 거듭거듭 강조되는 것이 throughout scripture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름이 중요하셨으면은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인가요?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고 모세에게도 처음에 그의 이름을 알려주셨을 때 굉장히 좀 이렇게 reserved 주저주저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처음으로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와 당신의 영광을 소중히 거룩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가장 영적 공격이 심했을 때가 십자가 전날 밤이라 그랬는데 그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는 악한 공격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더라고요.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우리 대제사장적인 기도, 마지막 기도하신 그 첫 번째 부분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엄청난 대적이 랍사기보다 더 큰 사탄이 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한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 저를 십자가가 이제 지어질 수밖에 없지만 영화롭게 부활까지도 인도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맡긴 구원 사역을 통해서 온 인류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전파되는 영광이 드러나도록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가장 인류에게 인류가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일인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 범죄 현장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인생의 절박한 시간에 잊지 말아야 할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SOS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지 우리가 잊지 않고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 근거로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까 내가 기도하며 또 그 기도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된 우리들에게 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오늘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높일 때에 그 신랑께서 신부를 안을하지 않겠습니까? 핏값 주고 사신 신부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단한 기도, 대단한 믿음의 원리인 것이죠.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감사한 것과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미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기업인들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기업이라 하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이 심장 아니겠습니까? 엔진 같은 그런 것인데 그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업인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러한 간증을 들을 때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하비라비라는 사업 회사를 아십니까? 여러 가지 뭐 잡동사니 우리 집안의 물건들 또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파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처음부터 파운더가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면서 우리 남부에서 주로 많은 매장을 가지고 지금도 번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In and Out 햄버거 집이라고 어디 근처에 있습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그 햄버거도 지금은 모르겠지만 처음에 파운더가 하나님을 안을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성경 구절을 적고 또 프레시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하나님의 철학의 가치를 가지고 했던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 언급했지만 우리 칙필레이 치킨 샌드위치를 만든 참고적으로 제가 거기서 받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광고성 멘트가 아니고요. 근데 칙필레이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바탕 위에 우리가 한 가지 철학을 내세우고 이 기업이 하나님 것인 것을 인정하겠다 하면서 한 가지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빌보드에 항상 적혀있죠. Closed on Sunday. 어떤 분은 제가 식플레이 자꾸 얘기하니까 한번 먹으러 갔대요. 주일날. 주일날 닫아서 아무도 못 먹었다는 거예요. Closed on Sunday. 지난 6월달에 아틀란타에 있는 헤드쿼터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드렸지만 못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 헤드쿼터에 갔는데 그 파운더였던 S. 트루잇 캐시 사장님이 그 집무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백스테이지 투어 해가지고 옛날에 어떻게 회사가 시작됐는지 뭐 옛날에 60년대부터 50년대 60년대부터 시작돼 작은 그런 햄버거 샵에서 어떻게 발전됐는지를 설명하고 맨 마지막에 그분의 사무실을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마치 어제 퇴근하신 것처럼 그대로 이렇게 재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여주시죠. 우리 사진이 있죠. 근데 감동을 받죠. 거기 보니까 한가운데 그 책상인데요. 그 소가 있고 Eat more chicken 소가 있고 그 소 앞에 인형 앞에 이 성경이 펴져 있습니다. 잠언서 22장이 펴져 있고 저는 이거 보면서 내가 지금 목사님 사무실에 들어왔나 지금 CEO의 사무실에 들어왔나 착각을 한동안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삶의 향기가 묻어나는 그런 모습이라 느껴졌습니다. 비록 돈을, 이윤을 창출하는 건 사업이지만 하나님을 내가 안을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그 원리대로 하겠다. 그래서 주일날 문을 닫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대로 사업했던 그러한 기업이 지금 건재한 하나님께서 안어하시는 기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찍플레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계속 미국에서 공격을 받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 세대가 보이콧하고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와 성경의 가치를 믿는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미국의 문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3위를 차지할 만큼 맥도날드, 스타벅스 다음에 칙플레이가 될 만큼 그 영적인 공격 앞에서 건재하고 계속 확장하는 확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을 보면서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아침에 뭐 치킨 샌드위치 말씀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요. 우리 앞에 우리 모두에게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자 낙심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맞서시겠습니까? 하나님 잘 넣어서 어떻게 맞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라는 우리에게 핫라인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당신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데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도록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냥 내가 잘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저로 인해서 가리는 것이 아니라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러한 은혜를 풀어주십시오. 그러할 때 기적을 주시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내어주시니까 그가 우리에게 큰 선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며 끝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번 주에도 기도하는 간절히 진실히 기도하는 히스기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